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뽑힌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대표가 당 내부 갈등 끝에 하원 의장직 도전을 철회했습니다. 당 의원총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한 반면, 오히려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해 주볼라는 칭찬에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한테 반격을 가하는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무기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국 미국이 무력 사용의 비례성을 주장하는 유럽 쪽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24시간 이내 대피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한 곳인 퀄컴이 미국에서 1,258명의 직원을 감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퀄컴은 거시경제 및 수요환경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게 전달한 데 이어 관련 규정을 관보에 게재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w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카이저 퍼머 넨트와 7만 5천여 명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을 대표하는 노조연합이 대규모 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연방노동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도 유대계 커뮤니티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아직 유대계들을 향한 구체적 위협은 없지만 LA와 산타모니카, 베버리 힐스 등 유대계 사람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들의 UC 편입을 보장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UCLA가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각 도시들은 야자수 심기에 열을 올리지만 워낙에 잎이 적어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야자수가 번창해 도시 열 완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PD와 쉐리프국을 사칭해 배심원 의무 소환이나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 경찰복을 입고 가짜 배치와 장전된 총을 소지한 채 교통단속 사기 행각을 이어 온 남성이 체포되는 등 주민들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예비군에 합류하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행렬로 붐비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해운왕 이단 오퍼가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스라엘 비판 성명에 반발해 이 대학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하버드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지지자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한 하버드 대학생들의 취업 시 입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들에 이어 유대인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대학생들의 신상까지 털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대생이 이스라엘의 중동 갈등에 책임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로펌 측은 채용이 취소된 학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뉴 커머스 고교 인근의 스벤팍에서 15, 16세 남학생 2명이 다른 학생들이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15세 남학생과 15세 여학생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가 녹지 산책로 확장에 나섰습니다. 퀸즈 등 4개 보로에 40마일이 넘는 새로운 녹지 산책로, 보행로비 자전거도로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볼티모어 모건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홈커밍 행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17살 소년이 체포됐고 18살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재미 아시안 사이에서 무교는 늘고 기독교인은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인 기독교인은 10년 동안 71%에서 59%로 줄었고, 무교는 23%에서 34%로 늘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